선우, 미안하다. 윤민서랑 밥 먹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한테 괜찮을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무리한 부탁을 해서 기분 상하게 했구나. 내일은 꼭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사과의 의미로 내일 나만 알고 싶던 소머리 국밥 맛집을 특별히 알려주마. 그럼 내일 보자. 그게 아니에요, 주임님.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주임님한테 전혀 화 안 났다고요. 여, 안경보이? 오밤중에 갑자기 왜 여기로 불러낸 거야? 뭐 설마 사이좋게 조깅이나 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안신성! 어머, 막 갑자기야! 너 돌았니?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뭐가? 지금 딱히 아무 생각 없는데? 윤민서랑 당신 대체 무슨 관계냐고! 응? 아하! 질투? 질투겠냐, 미친놈아! 일단 이거 좀 놓고 얘기하지. 너무 야만적이잖아. 어허! 민서씨가 그걸 그런 식으로 써먹었다 이거지? 바로 안 터뜨리고 협박용으로 쓸 거란 건 예상했지만 너랑 주임님을 멀어지게 할 용도로 쓸 줄이야.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거야? 주임님하고 아롬씨가 윤민서 컴퓨터 뒤지는 걸 대체 왜 윤민서한테 알려준 거냐고! 저기... 너 지금 말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당연히 몰래 남의 컴퓨터를 뒤지는 쪽이 잘못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건 나름대로 사정이... 아까 주임님도 그러던데 그게 대체 뭔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더는 민서 씨에 대해 뭔가 알아낼 생각하지 마. 뭐? 아마 민서 씨는 지금쯤 최아롬도 협박하고 있을 거야. 최아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너처럼 주임님하고 억지로 멀어지게 만들겠지. 주임님을 고립시킬 작정인 거야. 대체 왜 그런 짓을... 그야 민서 씨는 눈치가 아주 빠른 여자니까 자기에 대해 뭔가 캐내려는 움직임이 주임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단번에 간파하고 주임님을 고립시켜서 그걸 와해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임님이 더 힘들어지지 않길 바란다면 민서 씨에 대해 뭘 더 알아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조금만 참아봐. 딱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일주일? 그게 대체 무슨... 잠깐만! 안신성! 유선우! 좋은 아침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어제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보낸 장문의 카톡을 읽씹했더군! 그건... 많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나만 알고 싶은 소머리 국밥 맛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피로를 싹 풀어보자! 그럴까... 저기... 주임님... 응?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밥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 약 사다 줄까?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거라. 야, 최아롬! 큰일이다, 최아롬. 유선우가 아직 화가 덜 풀린 것 같... 저기, 주주님. 죄송한데 당분간 회사에서 업무 외적으로 대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뭐? 그게 무슨... 죄송해요! 잠깐! 좋아. 다들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네. 그러게. 남의 뒷조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조주임님. 당분간은 회사에서 조금 외로우실 듯? 응? 뭐야, 언니? 오늘 점심에 선우 씨랑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선우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못 갔다.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선우 씨 걱정돼서 그래? 그게 아니라 아로미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다. 에? 그 양반은 언니한테 또 왜 그래? 확실하진 않지만 왜 그러는 건지 짐작 가는 건 있다. 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비밀 작전도 착착하고 완전 찰떡 듀오였잖아. 그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어제 말이야. 최아롬이랑 점심 먹을 때 소시지 하나를 뺏어 먹었다. 뭐야? 소시지? 그래, 소시지. 아마 그것 때문에 아롬이가 화난 것 같다.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소시지 하나 뺏어 먹었다고 화를 내겠냐고. 그러는 소리! 소시지는 중대사항이다. 어제 최아롬의 메인 반찬이었다고. 심지어 아주 귀엽고 예쁘게 문어 모양으로 자른 소시지였단 말이다. 말레이시아 흰수염 멧돼지 같은 년. 그런 식욕감 썩 없는 행동을 해버리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무례했다! 어떻게 사과하지? 소시지 한 박스라도 사줘야 되나? 저기 언니, 연병 그만 떨고 점심이나 먹으러 가!
그러고 보니 아로미를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큰 중대 사항을 잊을 뻔했군. 다른 건 몰라도 식사는 절대 거를 수 없지. 자, 그럼 이따 퇴근할 때 보자. 고생. 유선우, 윤민서? 에? 뭐야? 선우 씨 몸 안 좋아서 점심 안 먹었다며? 윤민서랑 점심 먹고 오나 본데? 잠깐만, 언니! 혹시 오늘 아침에 아롬 언니가 말 걸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이야, 화가 난 것 같았어? 아니면 뭔가 무서워하는 느낌이었어? 확실히 화가 났다기보단 뭔가 무서워하는 느낌이긴 했다. 언니, 이건 그냥 내 추측이긴 한데 혹시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윤민서! 아, 네?